아이가 그때 6.25때 9살이었는데 일사후퇴 때 충청북도 옥천에 저희 그 아버지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리 피난을 갔어요. 그때 3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피난학교에서 여름방학이 되니까 미술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국어 교과서에 있는 삽화, 뭐 영희와 철수 그런 거를 연필로 그리고 크레용으로 색칠을 하고 그래서 뭐한 10점 정도 그려갔더니 교실 뒷벽에다 그걸 전부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뭐 자랑스럽고 뭔가 그리는 거는 뭐 자신감이 생기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서울로 돌아와서 제가 숙명여중을 다녔는데, 1학년 때 미술 선생님이 조각계 원로이신 윤영자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제 그림을 보고 그때 평가를 하시는데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보시고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니 학생들한테 예, 이거 이숙자가 그린 거 맞니? 그러세요. 평가하실 때, 그거를 이렇게 앞뒤로 보시면서, 이렇게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면서, 아, 잘했는데, 잘했는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때 뭐, 저는 굉장히, 즐거웠죠. 저게, 제가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에 그런 기억 정도가 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숙명여중에서 그때 숙명여중이 미술 활동이 활발했어요. 그때 제가 그림에 대해서 뭔가 재능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앞으로 미술대학을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그때 상당히 이제 뭐 이미 굳혀졌었던 때, 저는 뭐 3학년 때부터 미술 열심히 하고, 당연히 미술대학으로 갈 생각을 했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말쯤 돼서 아버지의 사업이 저 갑자기, 저 기울어지시더라고요. 만일 아버지가 지금처럼 사업이 안 되면은 내가 형제가 많은데 대학을 못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침, 저하고 같이 등하교를 하던 친구가, 아, 나 오늘 사범학교에 가겠죠. 원서 사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범학교 졸업하면은 선생님이 된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선생님. 그래서, 얼핏 머리에 떠오르기에, 그때는 취직이 잘안 됐어요. 대학을 나와도 안 됐고, 남자들도 취직 자리가 어려웠고, 나도 그럼 같이 가서 사자.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가서, 원서를 사가지고 오고 같이 시험을 봤는데 저는 합격이 됐고 사실은 사범학교에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가지 못할 텐데 내가 대학을 못 가게 되면 내가 벌어서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사범학교를 갔으니까 생활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발령을 받았어요. 미술대학 진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공부를 하려면은 뭔가 경제활동을 계속 해야 됐어요. 여러 가지로 그 직장 문제로 고민도 하고, 좀 어려움이 많았죠. 우리가 다니던 중고등학교 시대에 초등학교도 그렇고 한국화라는 개념도 없었고 또 저기 동양화 자체가 교과에 올라 있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술 교육의 체계를 일본에서 받아들이고 그 교육 체계를 한국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창고에서 미술 시간 그 교과 과정을 만들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서양화의 대생 중심, 뭐 수차 중심, 뭐 이렇게 되니까 한국화가 있는지 채색화가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그때 천 선생님이
유명하셨어요. 천 선생님을 상당히 뭐라 그럴까? 환상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책들을 사다 다 읽고 그러면서 천 선생님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그 선생님 채색을 하시더라고요. 또한 가지는 제가 청파 국민학교 교사를 할때저 대산 김동수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연구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선생님께 이제 그 미술에 대한 저도 공부를 하고 싶다. 거기 그 선생님이 수목화를 하시니까 산수화도 좀 배우고 그러면서 아, 동양화를 해도 천 선생님 같이 저 채색화도 할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첫째. 일단 동양과를 가서 거기서 채색화를 하겠다. 이제 그런 것이 그 동양을 하게 된 이제 채색화를 하게 된 동기가 된 거죠. 그때는 저기 대학 들어가면 국전밖에 통로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1학년, 2학년들이 저기 국전에 출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명문대학 같은 데서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고 그분들이 심사 참여하시고 또 그분들이 교수 입장에서 제자들을 키워야 되고 그 학생은 격려를 하고 지도를 해서 좀더 좋은 작품을 출품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있었을 텐데 나는 경황이 없었어요. 그럴 경황 같은 거 그냥 그리는 것만이라도 감지덕지해서 미대생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이제 저기 그림을 그렸고 내가 채색화를 하니까 그 바탕에서 채색화를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뭐 사군자 새로 배우러 다닌다든지 월전 선생님한테 또는 김기창 선생님한테 또 묵화를 배우러 다니고 또뭐 그랬던 것이 그런 기본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이때도 아예 또제 생각에 수묵화는 기본으로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그때 수묵화들을 거의 다 했고, 물론 채색화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시장에서 그 남자들을 그 재통 사는 걸 보고, 남자들이 그 근육질이 있고 이렇게 체격에 노동하는데, 뭐 그런 것이 그리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인데 아마도 그 국전에서 그 수상한 작품들 그런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내가 왜 그걸 그렸는지 네. 그래서 이제 수묵화로 저기 입선을 했어요. 첫 입선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선시장을 갔는데 사람들이 그 많은 그때는 국전이라고 그러면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단체 관람을 했고 기성인들도 국전 정도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미술 큰 행사니까 국전 정도는 봐야 뭐 지성인 같고 이러던 시대였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사람들이 내 그림 앞에서는 그냥 관심을 안 갖고 쭉쭉 지나가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너무 너무 실망을 하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해줘. 애써서 그렸는데 어쩜 이렇게 관심들 안 갖고 저렇게 봐주나고 지금 생각이 나네요. 나중에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전 겨울에 겨울부터 생선을 많이 그리고 시장에 있는 여성들 셋이 생선을 뭐 거두고 그런 스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생선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스케치북을 찾아보니까 에스키스가 있어요. 여성 세 명이 앉아서 생선을 다듬고 또 생선이 그 근처에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게 아마 3학년 때 출품됐지 않았나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시간적으로 정신도 없었고 또 경황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출품을 이렇게 뭐 죽으라고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서 출품을 하고는 찾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1회, 2회, 3회 전 작품이 다 없고, 4학년 때 제가, 뜰이라는 작품을
닭이 있는 그 마당, 그걸 그려서 출품했는데, 그게 아마 한 150호가 넘는지, 200호가 되는지. 그래서 그걸 출품을 했더니, 그것이 입선이 됐더라고요. 그 작품은 어떻게 해서인지 제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때,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집인데, 기와집. 집에 저 실어가지고 왔더니 대문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담 넘어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서 제일 가까운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에 기증을 했어요. 국전 출품이 대개 9월 20일이면 마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출품은 한 16일쯤 하고. 그런데 9월 초에 개학을 하잖아요. 그럼 뭐 첫째 주 우물쭈물 지나가고 9월 한 10일쯤이면 선생님이 오셔요. 그때 천경자 선생님이 이제 지도를 하실 때인데. 근데 오셔도 이미 작품이 없거나 다 표고사 보내서 없거나 아니면은 있어도 완성 다 됐거나 그랬을 텐데 그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노루지에다가 노루지라고 좀 얇은 종이 있어요. 밑그림을 그리는. 그 종이에다가 뒷생을 다 하고, 뒷생한 그 종이 뒤를 목탄으로 전부 묻혀서, 그거를 화판 위에 얹어서, 뒷생한 거를 볼펜으로 그대로 그려요. 그러면 그 눌린 자국이 화판에 묻으면은 거기에 목선이나 뭐 색으로 선을 긋고 이제 색을 칠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생한 그 종이가 이제 중요하죠. 대생을 거기다 열심히 해야 그 밑그림이 되니까. 근데 그 종이가 열심히 했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달고달아서 찢어지기도 하고 뭐 새까맣게 뭐 목탄이 묻기도 하고 목탄이 밑감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시 새 종이를 풀로 붙여서 그 찢어진 종이에다가 붙여서 다시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천 선생님이 그제 밑그림 대생한 나달라다라고 시커먼 종이를 보시면서 아이 그림 저 출품했으면 좋겠다 국전에다 출품했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근데 그건 사실은 농담이시죠. 그거를 뭐 지금 같으면 그 출품할 수도 있었겠죠.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아, 참 속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아, 선생님이 내가 애써 그린 거를 알아차리셨구나, 뭐 이런, 그랬던 기억이 나요. 67년에 국전 작품을 또, 해야 됐으니까, 국전 작품을 하느라고 또 스케치를 다니고, 그 학교 실기실에서 국전 작품을 해서 입선을 했어요. 그때 뭐 노점상 여성들 뭐 모시 저고리 입고 옥수수 따서 그 수염이 있고 이런 옥수수를 앞에다가 이제 길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뭐 아기를 뭐 업은 그런 여자도 서 있고 그래서 그 작품이 입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그려서 입선을 했고. 그게 67년이고 68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작품할 시간이 없었어요.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대학원을 가서 마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학원을 갔어요. 그 후에 이제 바로 68년이 되니까 그 코스웍이 끝나고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문 준비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신경을 집중을 했죠.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이제 제가 회화과 소속이니까 서양학과 교수님들을 가끔씩 뵐수 있었나 봐요. 그 임마동 선생님 뵈러 가면은 뭐 서양학과 교수실로도 가게 되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때 박서보 선생님, 이일 선생님 그런 분들을 뵐 수가 있어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박서보 선생님께 논문을 보여드리면서, 아, 이 논문, 저기, 썼는데, 안될것 같아서, 저기, 지금, 다시, 뭐, 써야 되는데, 고민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아, 이거, 이제,
뭐 그분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조선시대 한국화가 형성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단원신윤복 그런 거라든지 또는 남정화, 북정화에 대한 거라든지 또는 샤머니즘이 한국화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저기 테마를 잡아보면 어떠냐고. 그런데 그런 테마가 어우 상당히 좋아요. 저한테 그런 조언을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일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일 선생님 뭐라 그러시냐면 서양화는 근대 서양화가 많이 연구가 돼 있는데 동양화는 근대 동양화가 연구가 아직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보면 어떠냐? 그러면서 저 이경성 선생님한테 지도교수 이경성 선생님 보고 해달라고 그래. 내가 저 지도해달라고 해봐라. 내가 얘기를 해놓겠다. 그래가지고 이경성 선생님 찾아가서 저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한국 근대 동양화 하면은 어떻겠느냐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시고 이제 이 선생님 먼저 얘기를 해주셨나 봐요. 대학 다닐 때 그저 페이퍼나 좀 써보고 그랬지 논문 처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그 테마가 좀 제가 쓰기에는 벅찬 테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었지만 그땐 벅찬 것도 모르고 선생님 제가 해주시겠다 그래서 그럼 선생님 제가 다음에 뭘 준비해 올까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서부터 그 장승업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다음에 1910년부터 19년이 이제 근대의 제1기가 되고 그다음에 20년부터 45년이 근대 2기가 되고 그다음에 40그 이후가 제3기가 되는데 처음엔 45년까지 하자고 그러시다가 제가 쓰는 과정에 제가 뭐 자료를 좀 열심히 모으고 그랬는지 60년대까지 하자 그래가지고 60년대까지 쓰게 됐어요. 그때 참 고마운 게 이경성 선생님께서 개벽 또뭐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잡지들에서 있는 그 미술 관련 기사를 저한테 제공을 해주셨어요. 이구현 선생님께서 근대 동양화 연구를 하셔서 그분의 그 근대 뭐 책이 한권 있었고, 근데 그 자료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신문에서 미술 기사를 발췌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어떻게 발췌할까 보니까 그게 1900, 저기, 신문이 우리나라가 동아일보가 1920년인가 22년인가 그때 발간이 돼요. 근데 그거를 저 홍익대학에도 없고 그래서 이마동 선생님께 의논을 했더니 이마동 학장님께서 내가 중앙국립도서관에 그 도서관장한테 서한을 보내놓겠다. 편지를 보내놓을 테니까 가보라고.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했느냐면은 거기에 동아일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922년부터 이제 오래된 건데 초기부터 신문을 이렇게 열어보면서 동양화 미술에 관한 자료이면서 동양화에 관련된 자료. 그런 것을 제가 노트로 필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복사기가 있지만은 그때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매일같이 가서 필기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동생이 때 대학 다닐 때인데 남동생하고 우리 그때가 제가 결혼을 했을 때니까 시누이 대학 다니는 시누이 둘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거를 필기를 같이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신문은 얘가 필기하고 저쪽 신문. 그래가지고 그 정관이 한번 되고 26년인지 7년 그때 정관이 되고 44년까지인가 그 완전히 그때까지
자료를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그 기록들을 이제 하고 뭐 사회공론이니 뭐 개벽이니 뭐 신천지인지 뭐 이런 거그 이경 선생님이께서 주신 자료들하고 이런 거 모아서 제가 카드에다가 이렇게 쭉 쓰면서 배열을 하니까 글이 이어지더라고요. 그 카드를 이어니까. 그래서 선생님께 근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선생님 이거를 저기 좀 요약을 할까요? 그랬더니 이경성 선생님께서 그거 귀중한 자료니까 요약하지 말고 있는 대로 다 써라. 부피가 많아지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세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저는 뭐좀 요약한다고 하면서 그걸 다 써서 가져갔어요. 온 거로. 그러면 선생님이 참 고맙게도 그걸 다 읽어주세요. 지금 평은 대개 작가들을 격려하는 평이지만 그때 평은 아주 혹독하게 엄청 그 비판적으로 평을 쓰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 평문을 그대로 실렸더니, 그걸 써가니까 그대로 다 하라고. 그러니까 1910년에 우리가 합병이 됐잖아요. 그래서 10년부터 19년까지가 이제 근대 일기라고 그러는데, 그 합방이 되고 정말 생활이 피폐하고, 그 경제, 정치가 다 파탄이 나고 이럴 때인데, 그래도 그 새로운 미술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조석진 안중식이가 그 이완용이가 저기 매국노로 지금 알고 있지만 그분이 이왕직 어떤 후원을 얻었던가 그래서 서화 미술회라는 거를 그분들 후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미술 교육기관이 생기고 한국 최초의 미술 단체전이 생겨요. 1922전에 저기 조선 총독부에서 그 기미 운동 때문에 자기네들도 뭔가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문화 정책을 쓰면서 조선 미술 전람회라는 그 전시회 말하자면 관립 전시회가 처음으로 설립이 돼요. 이 조선 미술 전람회는 거기에 상금이 붙고 뭐 최고상이 있고 뭐 총독상이 있고 내각 뭐 특선이 있고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선전에서 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우리 윗세대 분들 김기창 선생님 뭐 박래현 노수현 또 청경자 이런 분들이 선전을 통해서 말하자면 화단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시고, 또 김은호 선생님이 선전에서 한국인으로서 심사 참여라는 명칭을 줘서 김은호 선생님이 심사에 참여를 하세요. 국권을 잃고 정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파탄난 상태에서 그래도 화가들이 선전 그 무대를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저기 그 화단을 형성해 왔어요. 이제 그런 중에 파생된 문제가 그 일본화의 영향이라는 문제. 선전의 그 구조가 그때 그걸 통해야만 화가가 됐기 때문에 선전 심사위원들의 눈치를 본다든지 상을 타기 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말하자면 과거 일본이 아니라 신일본화의 영향을 받아요. 해방이 되고 나서 우선 친일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그 배일 감정에 의해서 문제가 되면서 그 영향이 곧바로 화가들한테도 미쳐요. 채색화는 곧 일본화와 등식 같다 이런 의식이 밑에 깔려지면서 채색화를 일본화라고 배척을 해요. 근데 그 배척을 그냥 마음속으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주 그것이 너무 그런 기분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원로 미술사가이신 김원영 선생님도 저는 그분 교과서에 줄을 쳐가면서 미술사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 교과서에 아직도 외색의 독서,
왜색의 독소가 건재하는가 하면 뭐 이런 아주 그 말하자면 강한 어조의 비판 하시듯이 그 사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해방 후에 채색화 했던 분들이 채색 화가를 하면서는 화가로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은 채색화를 그만두고 수묵화로 돌아요. 그러니까 해방은 화단이 이제 수묵화 중심으로 변해간 건데 저는 제 개인의 생각, 물론 이 개인의 생각은 그때 생각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와서 작품하면서 형성된 생각이지만 우선 채색화가 일본화냐 하는 문제, 이건 공부할 때 많이 그때 논문 쓰면서 공부를 했는데 우선 이당 김은호가 친일파라고 해서 엄청 배척을 받았지만 이당은 친일파이기 이전에 이미 일본 미술이 들어오기 전에 서화 미술회에서 그 조선 전통의 채색화를 하던 조석진 선생님한테 조선 전통의 채색화를 배워서 작품 활동을 해요. 조선시대 임금님의 초상화면 최고죠. 그 초상화를 그리고 벽화를 그리고 조선시대 초상을 다 배운 후에 일제시대를 맞으니까 조선시대의 채색화 기량이 꽃을 피운 거죠. 일제시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일 이당이 그때 그렇게 배척을 받았지만 이당이 안 계셨다면은 우리가 친일파, 일본화의 영향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이당 선생님이 조선시대의 채색화를 일제시대까지 연결을 해준 연결고리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또 하나, 일본화라고 그때 그렇게 배척을 했지만 우리가 역사라는 게 전통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전통이 고구려 시대 그 모습이 현대까지 그냥 오는 거는 아니고 오면서 도태될 건 도태되고 새로운 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현재까지 남을 수 있는 그 좋은 요소가 살아남은 게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방이 되고 나서 그 배일감정 때문에 그 배척운동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한편 그것이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 동양화라는 용어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한국화라고 고쳐야 된다 하는 운동을 김영기 선생님이 하세요. 제가 73년에 개인전을 첫 개인전을 하는데 저한테 오셔서 저는 한국화전 한다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씩에 나와 찾아와 주시고 그랬더라고요. 동양화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한국화라고 저 명칭을 바꿔야 된다 하는 거에는 그 외세의 영향보다 우리 그림을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내 핵심적인 정신이 있었겠지만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한국화라는 거에 대해서 선전에서 활약하셨던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한국화에 대해서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신 게 저한테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73년 개인전을 하는데 장우성 선생님한테 개인전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잘했다고 그러시면서 제가 선생님 저 이숙자 한국화전이라고 그 제자 좀 써주세요. 표지에 넣게 그랬더니 안 써주시겠대요. 그러시면서 네가 한국화전이라고 그러면 써줄 수 없다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그 한국화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왜 그러시는가 했더니 그 한국화전이라는 그 명칭에 상당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 이숙자 한국화전을 받지 못하고 이숙자만 써주세요. 그래서 이숙자만 월전 선생님한테 글씨를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그 한국화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과 선전에서 활동하셔서 빛을 본
그분들 사이에 어떤 민감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경자 선생님께서 미술연구소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저기, 내가 좀 기량이 부족한데, 가서 더 배우고 싶다 하는 욕심도 있어. 그래서 구경을 갔어요. 갔더니,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교사할 때였는데, 바로 그 다음에 갔더니, 저도 그때 이제 수업료를 내고 갔죠. 왔는데, 전 선생님이, 저기, 종이를 주시면서, 뭐, 스케치를 해보라고, 그때 그 화랑 안에, 선생님 그 응접 세트가 있었고, 그 응접 탁자에, 뭐, 책도 놓여 있고, 저기, 물 먹는 뭐, 물컵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걸 그렸어요. 그리고, 그 책도, 그때 책이 아마 마릴린 문로가 표지로 나온 책인데, 그렸는데 나중에 천 선생님 보시더니 그 마릴린 문로 그리지 말라고. 그래서 천 선생님 화실에서 이제 처음 그림을, 첫 작품을 한 건데, 제가 이때까지 150호, 뭐, 거의 100호 이상의 작품만 했기 때문에 소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첫 작품, 소품 첫 작품이자 청경자 선생님 화실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저는 그때 직장이 옥수여중이니까 바로 이거 끝나고는 거의 집에서 그리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가서 보여드리고 또 진행되면 보여드리고 했는데 요게 두 번째 작품이었는데 요 작품이 요게 천 선생님 그 화랑에 있던 반다지 그 위에 요렇게 백자가 놓여 있었고 요건 천 선생님 즐겨 하시던 그런 소라, 그게 놓여 있었고, 여기에 이런 천 선생님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내가 그때만 해도 그 개인전을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된다는 생각, 또 한국적인 게 뭔가 뭐 이런 생각, 한국적인 색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인사동을 드나들면서 좀 그런 그 미네풍 관련 이런 걸 사서 모을 때였는데 내가 사 모은 것 중에 민화가 하나 있어서 천 선생님 그림을 안 그리고 민화를 그렸고 이 백자를 안 그리고 여기다 그 남원 색상자에서 팔각형의 그 색이 있는 그런 상자를 그리고 그래서 요게 완성된 게 요게 두 번째 작품. 여기에 민화가 있고 색상자가 있고 여기에 반달지고 방학이 되니까 제가 거길 가지 않고 집에서 그렸어요. 집에서 그려서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완성을 했던 작품들이 이제 뭐 혼냐라든가 이런 그림인데 왜 제목을 혼냐라고 줬는지 그때 제가 결혼을 갓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결혼을 하면은 무슨 사주뽀, 뭐 사주단자 이런 게 같이 와요. 무슨 청실홍실 이런 게 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버리지 않고 그냥 놔뒀고, 우리 전통 속에서 색감, 또 한국적인 거, 또 제가 논문도 근대 동양화 연구를 하면서 그 한국화의 뭐 중요성 이런 것도 깨닫고, 그래서 그런 기물을 모으다 보니까 기물들이 얼마 생겨서 그걸로 집에서 그려서 천 선생님께 이제 갖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천 선생님이 그 혼야라는 작품을 보시고는 야, 배경에 빨간색은 칠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그 배경에 빨간색이 뭐냐면은, 제가 결혼할 때 받은 청실, 홍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걸 이렇게 그 청실, 청색, 홍색 종이로 그걸 쌌더라고요.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 놔뒀으니까 그 홍종이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남은 색상자나 비녀나 뭐 이런 걸 놓고 그렸는데 빨간색을 그리지 말라고 지도를 하셨는데 내가 볼땐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그려가지고 가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나서 제가, 개인전 하게 됐어요. 아니, 하게 된게 아니라, 이제 개인전 하기 전까지
작품을 더 해야 되는데 천 선생님이 그 노아노아를 계속하지 못하시고 바로 그 다음 해 봄에 접으시더라고요. 접으니까 아, 그때 어떤 부인하고 넷이서 그리다가 천 선생님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세 명은 우리 집에 와서 그려도 된다. 그랬었는데 거기에 세 명이 제가 껴서 이제 천 선생님 2층 마루에서 그때가 5월쯤 돼가지고 4, 5월경이라 그 나이락이 피고 백합이 폈을 때라 저희가 그걸 사서 화병에 꽂고 그걸 거기서 제가 스케치를 하면서 그렸어요. 9월달 국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그림 그리고 저는 이제 선생님의 그 2층 거긴 나가지 않고 한번 제가 그 국전 작품 에스키스를 해서 선생님께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좋다고 해보라고 작품 좋겠다고. 그래서 그 작품을 완성해서 이제 출품을 했는데 그게 72년인데 그 작품이 특선을 했더라고요. 제가 뭐 논문 쓰고 이러느라고 또 결혼하고 또 직장 다니면서 그림 그리고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때까지 제가 76년, 72년까지 아마 다섯 번째 다섯 번, 여섯 번인가 입선을 하면서 특선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8, 9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61년부터 출품했으니까, 72년이면은 시간이 꽤 지났죠. 한 10여 년. 그러니까 욕심에 특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 나도 남들처럼 특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특선을 했으니까 특선이라는 게 하늘에 그때만 해도 나는 감히 특선 생각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선되니까 좋았죠. 그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네 작품 저기 컴퓨터를 했으면 1등 할 거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그때 심사위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천 선생님이 많이 유명하셨지만은 채색화가 72년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고 그 해방 이후에 그런 배일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수묵화가 중심이 돼서 국전이 수묵화 위주로 입선, 특선, 뭐 저기 뭐 대통령사 이런 게 뽑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선이 참 어려웠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특선을 한번 했고 개인전을 준비를 해요. 그때 천 선생님께 의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천 선생님도 좋다고 개인전 하라고. 그랬고 아마 이경성 선생님한테도 제가 저 논문 지도교수였으니까 제가 개인전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아주 대단히 찬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미니품 저 한국적인 그런 소재를 하고 싶다. 그걸로 쭉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저기 개인전 준비도 하고 국전 준비도 하고 그래가지고 72년에 특선하고 73년에는 개인전을 개최를 하게 돼요. 그때도 제가 누드를 그렸어요. 그리고 시장 풍경이 거의 여성 풍경이고 또 새로운 인물화로 현대 여성들을 그렸고 그동안 쭉 시장 풍물의 여성만 그렸지만은 그 국전에서도 현대 여성이 나오고 또 개인전 1회 끝나고 2회 국전에서도 현대 여성을 그린 미녀와 현대 여성이 나오고 그래요. 그거는 제가 쭉 그림으로서 의식, 무의식의 한국성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게 밑깔려 있었고 소재를 찾거나 색채를 찾을 때 그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찾고 그러니까 미녀품들이 등장했었고 또 제가 73년 국전을 할때그 박물관 여인들을 그렸는데 그때도 현대 여성이 나오는데 현대 여성을 그리고 싶었으면서도 뭔가 전통과 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박물관을 그리지 않았을까? 김기창 선생님 화실을 제가 천 선생님 노아노아에 다니기 직전에 한 5개월 다닌 적이 있었는데 나도 김기창 선생님 지도 받아야 되겠다. 왜냐면 김기창 선생님이 대학원 때 실기 지도를 하셨어요. 이제 제가 거기에 지도를 받았죠. 저도 김기창 선생님
화실에를 가야 되겠다 해서 갔더니, 이제 고전까지는 제가 저 월전 선생님, 인사동에서 그 저기 그 문인화를 가르치셨어요. 학생들 지도하는 화실인데, 거길 다니는데, 거기 가면은 선생님이 채본, 처음에 난초를 그려주시고, 그러면 그걸 제가 보고서 한 1시간쯤 그리다 그 난초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한 30여 장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가서 보여드리고 또 새로운 화목을 받아 이런 식으로 배웠고, 장성 선생님은 한 1년 다녔으니까 김기창 선생님 새로 화실 낸 데니까 그리 옮겼는데, 거기서 사군자 중에 제가 갔을 땐 매화를 크게, 그러니까 반절지에다 그려서 벽에 걸어 놓으시고, 학생들이 그 밑에서 그걸 보고 직접 거기서 그리더라고요. 하나씩 채본 안 해주시고. 문운이 신경대 탁양지 씨하고 해서 배울 때인데, 탁양지 씨가 키가 크고 미인인데, 미니스커트, 초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는데, 이거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거를 이제, 그 국전에 출품할 때, 93년도 출품작에, 그거를 집어넣고, 제가 집에서 입던 나팔바지 이런 것도 집어넣고, 제가 전통 여성만 그려왔지만은, 내가 뭐, 더 현대, 하니까 그 현대 여성도 그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을 그렸고, 제가 대인전 할 때, 뭐랄까, 매스컴에 관심을 좀 받았어요. 매스컴들이 뭐라고 평을 했느냐면은, 한국, 조선, 시대 여성의 그 정서가 담긴 그런 색채의 미니품 중심으로 한국 화전을 열어서 그 한국적인 그 색감이라든지 정서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을 전시한다 하는 비슷한 내용으로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화단에 채색화가 그렇게 많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또 채색화하던 작가들이 해방 후에 수묵화로 옮겨서, 수묵화가 뭐 국전에서나 일반 작품할 때 주류를 이루다시피 했고, 수묵화 계열로 국전에서 수상을 하시면서 수묵화가 대세였기 때문에 아마 제 전시회가 눈에 띄었을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는 지금 같이 지면이 많지 않아서 개인전 기사가 아주 조그맣게 나와요. 그러고서 그 후부터 74년, 75년, 76년, 76년까지 7년까지도 입선을 하는데, 이제 현대적인 여성 인물을 쭉 그렸고, 혼자서. 거기에 미니품 같은 게 등장할 때도 있었고, 꽃과 여인을 그린 적도 있었고, 또 관악을 그린 적도 있었고, 그 관악 그린 거는 아마도 그때 86년이었는데,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동양화가들 젊은 작가 원로 합해서 80, 60몇 명인가를 초대전을 하면서 1인당 3점씩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양이하고 펜지꽃이 있는 그림, 그 다음에 백로가 자갈밭에 있는 그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옛날 반다지하고 그 배추색이라든가 뭐 다홍색이니 이런 한복 그림은 여성을 그렸는데, 그 펜지꽃을 그린 고양이 그림하고 또 자갈을 그린 그 백로하고 전시가 됐더라고요. 그때 그 백로는 제 생각에, 물론 이제 새도 그리고 싶었겠지만, 박생광 선생님이 일본에서 저하고 가끔 저한테 편지도 보내주시고, 제가 저기 지도도 받고, 그 전에 개인전 1회 개인전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1회 개인전을 하는 와중에 72년에 제가 저기 박생광 선생님께 지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그때는 천 선생님 화실에 안 다녔을 때예요. 그래서 1회 개인전을 73년에 했지만, 72년에 박생광 선생님한테 잠깐 지도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선생님 70 넘으셨는데,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지도받고 싶다 그러니까 기자촌까지 와주시고, 그때 제가
이런 작품을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완성을 해서 대여섯 점 아니 여러 점 있었을 텐데 이 작품을 보여드리니까 그 박생광 선생님 말씀이 지도반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도 그리고 이런 것도 그리고 뭐 밑에 이런 방석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지 말고 방석 하나에 부채 하나만 놔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저게 연필로 스케치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박생광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고 싶다는 생각도 그분 그림이 너무 신선하고 새롭게 느껴져서 아 내가 이 선생님 지도를 받고 싶다 그럴 때 그래서 받고 싶다 그랬는데 그 선생님 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 나보다도 더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머리가 확 트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지도받고 완성한 첫 작품이 이거예요. 이런 작품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비스듬히 하고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또 이렇게 나란히 놓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 작품 할 때 그게 반응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 마음에 딱 들었으니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그 전시의 백로를 그리는데 또 그때 그렸던 그 펜지꽃과 고양이는 제가 개인전까지 하면서 색채를 많이 그 한국적인 색채가 그 밝고 투명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좋아하면서 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색을 쓰는 것이 색채를 쓰는 게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그 오방색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하고 그래서 펜지꽃을 그리면서 아 내가 한번 이 여기에 들어있는 펜지꽃을 전부 다른 색으로 그려보겠다 하면서 그 색채의 연구를 하면서 그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보기에는 뭐 노랑, 빨강, 파랑 같지만은 그 안에 파랑이 다 다른 색으로 한다고 해서 그린 거고 이제 그랬었고 그 87년에 제가 처음으로 보리밭을 그리게 돼요. 근데 그때 이미 제가 아마 10번 넘게 입선을 했던 것 같고 그 안에 특선이 한번 들어갔는데 그 당시 국전제도가 15번 입선을 해야 되고 그 입선 안에 2번의 특선이 꼭 포함이 돼야만 추천을 해야 할 수 있고 추천이 되면은 지금 사법고시처럼 작가로 완전히 인정을 받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이제 다른 미술 활동이 없으니까 그 젊은이들이 다 국전에다 출품을 하고 추천작가 되는 걸 목표로 15번 뭐 빨리 하는 분은 뭐 연속 3회 특선을 해서 졸업부터 추천작가가 되는 사람이 극히 일부고 대개 빠르면은 그저 한 10번 안에 그렇지 않으면 15번, 16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번 이상 그때 입선했을 때니까 특선을 꼭 해야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 특선 못하면 제가 추천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 아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 특선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고민을 할 때였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야 나는 내가 재주도 있는 줄 알고 지금까지 입선도 해오고 노력도 내가 생각할 때 할 만큼 했다 그러는데 왜 특선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선을 하려면은 특선을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그림을 뭘 그려야 될까 하고 소재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가 노력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재능은 타고난 거니까 시간하고 체력을 있는 대로 다 쏟아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택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의식적으로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보리밭 보고 느꼈는데 근데 그때 우연히 보리밭을 보게 돼가지고 그게 포천이었는데 제가 그 보리밭을 처음에 본 것이 보고 느낀 것이 옛날 30몇 년 전 내가 9살 때 피난 가서 본 보리밭이라는 게 오늘날 세상에도 존재하네?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신기하면서 그 보리밭을 보는데 그냥 아름답다 하고 보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데 울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아름다운데 왜 울고 싶을까? 뭐 이제 이런 의문도 들고, 그때 세상이 뭐 멈춘 것 같고, 초록색 안개가 확 껴있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충격 같은 걸 받은 것 같아요. 거기서 탁 깨달은 게, 아, 이렇게 좋은 건데, 근데 왜 내가 울고 싶지? 그러면서, 이 보리밭에 뭐 느껴지는 게 뭔가 슬픈 뭐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아, 이게 바로 우리 민족 정서 아닌가. 그때만 해도 한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될 때거든요. 한국의 한. 그러니까, 어머, 이런 게 뭔지 모르지만 보리밭에 우리 한 같은 정서가 있다. 이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어휴, 이걸 그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보리밭이 그 수많은 알갱이하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파랗게 칠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를 다 그려야 될지. 그러다가 거기서 깨우친 게, 내가 바칠 수 있는 모든 시간, 내가 바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받아줄 것 같은 소재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국전이 이미 그때, 80호인지 뭘로 제한이 됐어요. 너무 100호, 150호 이런 거 하니까. 그런데 80호에다가 제가 인물을 쭉 그리고, 뭐, 미녀와, 뭐, 인물, 또는 꽃과 인물, 또, 나무들 이런 걸 그리니까, 인물화를 하면은, 석 달, 그냥, 대충 그려도, 더 그릴래? 더 그릴 수 없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완성이 되는 거였죠. 인물화보다는 내 노력을, 더 바칠래? 노력을 바칠,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보리를 보면서, 야, 이거야말로 무한한 노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테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걸 그리겠다. 그 다음날부터 그 스케치를 다녀요. 뭘 그려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처음부터 보리 한 포기를 들여다보는데, 그때가 6월 10일이라 포천이니까 좀 북쪽인데, 청맥이 가장 단단하게 여물었을 때니까 그 알맹이가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탄탄한 알맹이. 그리고 잎사귀들이 쫙쫙 뻗치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이제 집에 와서 거기서 스케치를 해가지고 집에 와서 그렸어요. 그리는데 뭐 저로서 최선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출품을 했는데, 이제 입선이 됐더라고요. 지금 그 작품을 보면은 참 처음 그림이라 기법적에서나 구도면에서나 참 부족한 게 많았지만,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그냥 알맹이가 눈에 탁탁 붉어지게 보인 거, 그런 게 인상이 강해서 보리알을, 그 탁탁 붉어진 알을 그리기 위해서 그 보리를 하나하나 북전 화판에 밑그림에다가 그리고, 그 그린 거를 화판에 옮겨서 보리 알갱이 하나하나를 받고, 그거를 먹선으로 하나하나를 그리고, 거기다 색을 칠하고, 그러니까 색칠하는 중에 보리 알갱이가 묻혀가지고 뒷생에 없어져 버리니까 그걸 먹선으로 다시 긋고, 뭐 이러면서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그때 그 인상은 보리알이 툭툭 붉어진 것만 인상이 있어서 거기에다 신경을 쏟느라고 툭툭 붉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보리 알갱이 하나에 그 아랫부분은 어둡게 하고, 중간 부분, 맨 윗부분은 밝게 하고, 꼭대기는 하이라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번 칠하게 되니까 이게 차츰차츰 물감이 쌓여가지고 부피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진하게 하니까 부피가 더 빨리 생기고. 그래서 아예 반죽같이 하니까 블룩블룩 올라오고. 근데 그 블룩블룩 올라온 거는 이제 그 다음 해 국전에서 그렇게 했고, 이번은 하나하나 조금씩 뭐, 그림자 그리고 중간색 칠하고 하이라이트 그리고 그러면서 조금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입선을 했는데, 뭐, 어때 실망이고 뭐 이런 거할 겨를 당황이 없었어요. 그랬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입선하면 앞으로, 뭐, 세 번인가 네 번이면은 15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끝까지 특선을 못 하면은, 뭐, 16, 17, 18까지 입선만 하면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전은 포기를 하고 내가 재하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78년에 마침
중앙미술대전이 생겨서 그 해에 중앙미술대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미술대전이 6월이니까 국정 끝나자마자 국정이 되게 9월에 시작해서 전시하고 그러면 11월이면 끝나니까 아마 겨울부터 그 청맥 스케치해놓은 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보니까 입선은 했지만 내가 봐도 참 구도라는 게 엉성하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좀 이렇게 율동적인 구도도 취하고 또그 알맹이 단 인상 때문에 그냥 이상만 뭐 줄기나 잎사귀도 안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렸더니 그해 이제 중앙미술대전에서 장려상을 탔어요. 장려상을 받은 해 78년에 가을에는 국전을 하잖아요. 그 이제 중앙미술대전은 6월에 하고 그래서 6월 그 전시 끝나자마자 국전을 해서 황맥을 출품했는데 그때는 정말 그 황맥이 제일 잘 읽었을 때 탄탄하고 둥글고 콩같이 튀어나온 거 그런 거에 역점을 두느라고 줄기도 안 그리고 수염도 안 그리고 알맹이만 쭉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그렸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때 진화랑에 갔어요. 개인전을 하자고 이렇게 여러 번 전화가 오려서 내가 지금 국전 추천 작가를 해야 되는데 국전을 해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그때다마 개인전 하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국전은 내가 불가능한 것 같다, 특선이. 그래서 중앙미술대전에 내가 도전해 보려고 그런다. 중앙미술대전은 국전보다는 권위가 좀 약해서 새로 생겨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출품을 했지만 한 천여 명이 그때 출품을 하고 그런 시대인데. 그랬더니 진화랑 그때 유진 씨가 그 당시 사장을 하셨을 텐데 국전에 특선 못 하겠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숙자 씨 국전에서 절대 특선 못 한다고. 그러니까 말이 내가 특선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지만 특선은 하고 싶은 염원이 있었을 텐데 그런 소리라니까 화가 나서 왜 그러느냐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 식으로 놀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자신이 특선 못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는데 어떻게 특선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참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그분도 말하자면 저한테 은인이에요. 구선의 경지라는 게 있어 그러면서 야구 선수가 야구를 잘 치고 싶은데 아무리 쳐도 야구가 공이 안 맞으니까 그 도수한테 찾아가서 내가 야구를 하고 싶은데 잘안 된다고 그러니까 더 해봐라. 네가 절망의 끝까지 가볼 갈 때까지 해봐라 그래. 그래서 그 야구 선수가 죽으라고 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건 안 맞는 건가 보다. 그러고 정말 절망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구공이 눈앞에 와서 서요, 서. 그러니까 얘가 서 있으니까 어겨빈 일이냐 하고 쳤으니까 맞더라. 그게 이제 마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놀라가. 그 다음에 또 야구공이 눈앞에 서서 또 치니까 맞고. 그래서 도사 찾아와서 야구공이 눈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그게 절묘의 경지다. 계속 정진을 하면 구선의 경지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봐라.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림에도 화선의 경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망하지 말라고. 그 얘기가 제가 평생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포천을 계속 다니면서 보리밭을 그리는데 어떤 때 청맥을 그리다가 좀더 봐야 되겠다 하고 청맥을 보러 가면은 갔는데 그 사이에 보리가 익어서 황맥이 됐는데 그것이 찬란하게 막 햇빛이 비쳐서 보이는데 야, 이거 혼자 보기 아깝다 그러면서 정말 젊고 잘생긴 왕자가 머리에 왕관을 쓴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기억이 있어서 그려서 중앙미술대전에 다시 한번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국전 그 고찰할 때도 준비할 때 내가 준비할 때도 그랬고 청맥 장려상 탈 때도 그랬고 저 박생광 선생님한테 좀 좋은 작품 하고 싶어서 지도를 받으러 갔다가 박생광 선생님이 이 선생 내말 듣고 그러면은 특선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고 굉장히 겸손하시지만 저는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냐면 이 선생 나같이 앞선 감각을 가진 사람 지도해주면 그 지도받은 그림 그 누가 이해하겠어? 이제 이렇게 들렸어요. 그랬는데 박성광 선생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이건 밑에 기둥 쪽에 있는 벽 이런 거다 빼버리고 1층 그게 3층짜리 그 단층이었는데 1층도 빼버리고 3층도 빼고 2층의 단층만 그려서 그리면 작품이 되겠다 그러세요. 근데 그 말이 저도 참 공감이 가는데 진짜 그렇게 그림 낙선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3층 다 그려가지고 이제 특선을 했고 그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0년이 됐을 때가 국전의 마지막 추천 작가가 될 때니까 특선만 가지고는 내가 추천 작가가 되는 게 아쉽다 그래서 진짜 대상을 목표로 중앙미술대전에 아주 목적을 가지고 출품을 해요. 내가 죽을 뭐 노력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운은 자신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운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하다가 좌절을 해서 다시 이거 가지고는 내가 1등 못 하겠다. 그래서 12월 겨울부터 그리다가 4월 5일 음력 4월 5일 초파일 때 그거 포기하고 내가 그 초파일 날그 조계사에 가서 그 스케치를 해요. 근데 그게 참 그림이 좋은 그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뭐 시간이 뭐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할수 없이 그때 굉장히 좌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가진 도저히 대상이 안 되겠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해도 마찬가지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황맥을 그저 보리밭을 건 황맥 찬란히 빛난 왕자가 젊은 왕자가 그 금관을 쓴것 같이 멋있다고 느꼈던 그 볼판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거 그리니까 이제 출품을 했어요. 6월달이니까 출품을 하고 9월이면 또 국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자마자 국전 준비가 6월 초에 출품했으니까 6월 초를 바로 석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국전 입선이라도 하려면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국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출품해놓고 바로 저게 그 못지는 여자 그 제가 이제 금산사 다니고 이러니까 전라도까지 가면서 다니니까 거기에 농촌에서 못지는 여자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아 저거 작품하면 좋겠다 한 150호나 200호의 화판이라면 정말 걸작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미 80호로 화판이 줄었을 때인데 그래서 80호에 더 만들어 보자 그러고 그쪽으로 스케치를 막 다니고 그러다가 한뭐한 1, 2주일 지났나 이제 굉장히 피곤해서 집에 와 있는데 진화랑에서 좀 와달라고 뭐 그때도 또뭐 개인전화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아 피곤해 보인다고 그러면서 포도주를 하나 꺼내가지고 포도주잔에다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시라고 피곤해 보인다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화랑에 왔는지 알고 저를 찾는 전화가 와서 저한 제가 받으니까 이번 중앙미술대전에 출품한 작품이 대상이 됐다고.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가 만리장성 같이 그 거대한 벽이 안개처럼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진화랑에서 막 축하한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포도주잔을 꺼내와서 포도주 마시면서 이제 축배를 들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면서 정말 이제 꿈에도 그리던 대상을 탔죠. 그랬더니 박생광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선생, 왜냐면 그 작품은 제가 박생광 선생님 안 보여드렸어요. 왜냐면 그 황맥은 먼 원경까지 다 그렸어요. 근경에서. 그런데 박생광 선생님 취향이나 제 원래 취향은
그렇게 멀리 그런가 이런 거는 좀 진부한 생각이 들어서 풍경 가치에 그 어떤 그 휘화적인 뭐 현대적인 그런 요소 뭐 이런 걸 찾고 이럴 때니까 그런데 그때의 그 찬란한 왕자가 금관을 쓴것 같다고 봤던 그 보리밭만은 정말 원경까지 그리고 싶어서 박생광 선생님 보려 드려봤자 이건 안저 찬성 안 하실까요? 그냥 그렸더니 전화로 이 선생 내지도 안 받고 그려서 대상 탄거참 잘했어. 네, 내지도 안 받고 그렇게 그려서 대상 탄거참 잘했다고. 국전 작품을 할 작품이 못 지는 여성들이 못 지는 장면이었으니까 그 스케치를 해놨기 때문에 작품을 해서 국전에 출품을 했어요. 근데 그때 여성은 제가 먼저 그리던 누드나 이런 것처럼 현대 여성이 아니고 현대 여성은 뭐 눈도 크고 코도 높고 뭐 그리고 저기 세련된 그런 이제 누드나 그런 여성. 그때 제가 그렇게 그린 거는 현대 여성의 미의 기준이 저렇게 마네킹 같다. 뭔가 인공적인 미인 같다. 이런 것이 현대 여성의 미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이제 그렇게 그렸지만 국전에 출품했던 그 못지는 여성들은 시골 말하자면 농부들이었으니까 아주 그 소박한 그리고 얼굴이 타고 그런 이제 농부들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저기 그래서 크게 기대 안 했는데 크게 내가 그거 상탈이라고 기대를 못 했죠. 왜냐면 3개월밖에 못 그리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대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엄청 기뻤죠. 아마 그때 제가 저 만리장성 같은 그 장벽이 무너졌다 하는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그때 받았을 거예요. 국전 대상 타고. 국전하느라고 20여 년 세월을 보낸 것 같고. 그래서 추천 작가가 되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추천 작가가 되면은 대부분 대작을 그리다가 좀 그림을 편하게 그리시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전시장에 가면 맨 끝에 추천 작가 작품 전시실이 있는데 그냥 열기가에 품어져 나오는 그 응모 작품. 그거는 대작이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추천 작가 방에 들어가면 소품들이고 그런 열기가 적고 그래서 내가 그 그림을 보면서 추천 작가 방에 좀 열기가 없다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대상을 타면서 나는 대상 타더라도 절대 내가 그림을 이렇게 뭐랄까 그림 그리는데 뭔가 좀 허술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대상을 타고 나니까 무거워지더라고요. 저기 내가 대상 작가로서 손색없는 작품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80년대를 맞이하게 돼요. 추천이 되고 나서부터의 작품. 그래서 그 보리밭도 내가 떠나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제가 그 대상을 타고 추천 작가가 됨으로 해서 책임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좋은 작품을 해야 되고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데 대상 탔다고 내가 소홀히 하거나 안심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그때 작용을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대상을 국전에서 두번 입선하고 중앙미술대전에서 두번 상을 탔는데 신문이나 사람들이 저보고 보리밭 작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내가 이렇게 보리밭에 계속 매어 있으면 어떡하나, 다른 걸 그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걸 찾는데, 한편 보리밭이 더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미련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뭔가 내가 안심을 하고, 저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거 있었고, 또, 40대 되니까 의욕도 충만했었고, 자신감도 생겼고, 그리고 보리밭을 보러 다니면은 소들을 많이 만나요.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 소를 못 만날 텐데, 소를 만나면서 그
제가 아, 저거 멋있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멋있어 보여서 쳐다보면은 그 소도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둘이 한참 쳐다보다가 야, 이 소가 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나? 이 소가 영혼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일부러 생각할래 해서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투 같은 거 보면 또 맹렬하기도 하고 소의 겉모습이 뿔 또는 등선 이런 걸 보면 아주 매력적이에요. 등선이 다이나믹한 것 같고 그 등선이 참 그리고 싶더라고요. 소의 그 골격. 그래서 저 소를 그려보자. 그랬는데 그때 제가 보리밭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 였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보리밭을 마지막으로 이 소를 그냥 소를 그리느냐, 보리밭에 소를 그리느냐 여기에서 보리밭에 소를 그리면서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리밭을 떠나자. 그때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를 그리는데 소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대작을 그때 계속 해왔기 때문에 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부담을 안 느꼈어요. 손은 크니까. 그거 뭐 조그맣게 그린 그림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를 150포짜리 네 폭을, 그러니까 세로로 네개 세우니까 높이가 2.2m가 돼요. 그리고 가로로는 뭐 9m가 채안 되고. 그런데다 그거를 80 제가 4년부터 그렸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중에 또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보리밭 그리고 황소를 그리는데 아, 이제 꼼꼼하게 그리는 거 이거 지친 것 같아서 그때 무슨 의식을 해서가 아니고 제발 큰 합판에다가 큰 붓으로 휘둘르면서 뛰어다니면서 그냥 막 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긴장을 해왔고 뭔가 묘사하려고 해서 국전에 틀에 맞추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저기 황맥과 황소, 그 황맥과 황소도 처음에는 청맥과 황소를 그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에스키스까지 다 해놨는데 청맥에다 황소를 그리기 시작하면 그게 한몇 년이 걸릴 텐데, 그 초록색과 황소가 너무 대비가 될것 같아요. 그럼 그리다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이건 위험, 모험이다. 그래서 황맥에다 황소를 그렸거든요. 근데 그런 거 계속 그리면서 힘도 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거 그리는 와중에 150포짜리를 다시, 이번에는 가로로 놨던가. 그래가지고, 높이 180에 길이가 거의 10m 되는 똑같이 150호 네 점인데 그런 거를 펼쳐놓고 그야말로 저큰 그릇에다가 물감을 타놓고 큰 붓을 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막 칠하면서 뛰어다녔어요 막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동안 시원하고. 그야말로 추상 표현의 그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시큰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때 86년, 7년에 엄청 그 민주화 운동이 격렬했어요. 그때 이한열, 뭐 이한열 그 열사라고 그러는 그 사람이 그때 죽어서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민주화 운동이 격렬해지고 각 대학에서 그 몸에다 기름을 붓고 건물에서 뛰어내려요. 그때 내가 교육대학에 교수로 있을 때인데 교육대학에서도 한 남학생이 몸에 불을 붙이고 죽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아들 둘이 고등학교 하나는 고2인가 그렇고 하나는 고1인가 그랬어요. 엄마 심정에서는 그 시대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였죠. 우리가 그 사이에 4.19도 겪었고, 뭐 5.16도 겪었고 그랬지만은 저렇게 분신자 살면서 한 명이 아니고 계속 몇 명이 떨어진다는 거,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인데, 아, 그런 생각과 동시에, 야, 우리나라가 격동의 역사를 지나는구나. 정말 역사에서 이 다이나믹한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역사의 수레밖에 저렇게 희생에 뒷받침되는구나. 뭐.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걱정이 저는 굉장히 컸죠. 그 마음속에 그 시대의 그 불행한 거. 또 나는 그게 그냥 불행하지만 않고 정말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 역동적인 그 역사가 흘러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이 그림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죠. 제가 이 부를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는 우선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인체 대생을 해서 대생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필 크로키도 많이 하고 또 연필 대생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중에 포즈 괜찮네. 멋있다. 이건 내가 그렸지만 참 근사하다. 이런 건 작품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초기부터 제가 쭉 사실은 여체를 누드를 그렸어요. 89년에도 보리밭을 떠나야 된다. 왜냐면 80년 초에 보리밭을 떠나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그 소화보리를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리를 그렸더라고요. 근데 정말 안 되겠다. 보리밭을 정말 떠나야 되겠다. 그런데도 보리밭에 미련을 갖고 또 그리면서 89년에 그냥 뭐 보리밭 앞에 이불을 그리지. 내가 쭉 그려왔던 보리밭이니까, 이브니까 쭉 그려왔던 보리밭 앞에 이불을 그냥 그렸어요. 근데 이불에는 건 여성의 나체. 그래서 그렸는데 결과가 보리밭 앞에 여자가 지금은 저렇게 하얀색이지만 그 구릿빛의 여자가 근육질이 막 이렇게 나온 여자가 손을 뒤로 팍 뻗쳐들고 누워서 음모를 다 보이고. 그런 여자를 그렸는데 그때 뭐 그런 게 아무도 이상하지도 않고 뭐 아무 생각 없 별로 이제 그렸다 그러고 89년에 그려서 그거를 그때 아마 저기 서울 미술관에서 무슨 초대전 할때 출품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90년도에 제가 개인전을 할때그 작품을 출품을 했을 뿐더러 90년에 개인전을 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제가 보리밭도 떠나고 뭐 이러면서 개인전 하려니까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림을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우왕좌왕 못 그리다가 한 2개월 정도, 2,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개인전 취소를 해야지. 그러고 전화를 해야 되겠다 하던 차에 누구한테 전화가 와서 받으면서 나 이번 개인전 취소해야 될것 같아요. 뭘 그려야 될지도 모르고 시간도 다 그랬더니 아우 선생님 그 서울미술관에서 본그 작품 좋던데요. 근데 문학에 에로티시즘이라는 게 있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보시면 어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나 내가 지금까지 실컷 그려온 이브에다가 내가 실컷 즐겨서 그린 보리밭을 결합을 시키면은 에로티시즘의 미술 세계가 생기겠네. 그살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운이 나가지고 누드 크로키라는데 누드 크로키가 하루에 한 장씩 돼요. 근데 보통 누드 크로키를 하면은 열흘씩 모델을 데려다 놓고 또 내가 벗어서 내 몸을 거울에 비치고 이러면서 그러는데 하루에 한 장씩 되니까 막 금방금방 그림이 가고 또그 보리밭을 보리밭 그리겠다 하고 그리면은 뭐 줄기도 어떻게 그리고 이런데 보리밭은 배경으로 될려면 되고 말렐말렐라 막 그려버리니까 일주일에 한 점씩만 보리밭이 되는 것 같대요. 일주일인지 얼마인지 모르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다섯 점인가가 이브의 보리밭이라고 그래서 신작이 나오고 저 서울미술관에 출품했던 그 이브의 보리밭이 첫 작품인데 그 작품하고 여섯 점하고 또 있던 작품 다른 거 하고 해서 출품을 해서 전시회가 펑크가 안 났어요. 그 전시회를 그게 90년에 하는데 그때 우리 선배 동양 한국화 하시는 여성 화가 이용자 선생님이 제 그림을 봐주시러 전시장에 오셔서 그게 아마 120보쯤 되는데 그 근육질 여성의 음부를 내려 팍 이러고 있는 걸 보고 저보고 아휴 난 말이야, 저렇게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 저 여자 그림 보면은 수치감이 느껴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이 너무나 그때 의외였어요. 어머, 그렇게 느끼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러고서 내가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대답을 못하고 그분은 가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제 교동국민학교 졸업하고 저 숙명여중을 갔는데 그때 뭐 숙명여자 그때 문남식 교장 선생님이 그 여성의 그 지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지 야 너희들 방학 동안에 운동 많이 해서 키 커가지고 와라 뭐 웅변은 은이고 침묵이 금이다 이런 거 틀렸다 그러면서 웅변은 금이고 침묵은 은이다 아홉 가지를 하면 열 가지를 말해라 뭐 이랬기 교육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뭐 우리 집에서도 여자 형제 남자 형제 있지만 부모님이 한 번도 남녀 차별도 안 해보시고 그래서 그 남녀 차별이 있는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남자가 여자를 한 단계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것도 몰랐어요 제가 결혼하고 한 10년 동안을 어머니 저 제가요 9월달에 국전 작품 출품해야 되니까요 저 늦게 들어올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집안일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시할머님이 아주 옛날 분이니까 그림이 뭔지 설명을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껏 설명한다는 게저이 그림 그리는 것도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뭐 이런 정도로 그러면서 10년을 산 거예요. 10년 20년 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머리가 깨어 있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남편이 집에서 내가 그렇게 몸이 고달프하고 잠을 못 자고 저는 이렇게 몸이 말라 있는데 이는 살이 이렇게 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뭐 이불을 개주거나 이불을 뭐 깔아주고 이런 거는 큰일 나는 줄 알고 사소한 일까지는 그건 부모님 딴 사람한테 시키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그러면서 아 거기서 아 여성이 많이 그 뭐랄까 인권으로 존중을 못 받는구나 그런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뭐 보바리 부인이니 무슨 뭐 생의 한가운데 이런 거 읽어보면은 여성들이 그렇게 남편한테 종속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각성도 못하고. 각성을 하게 되면은 여성으로서 존립이 안 되고 뭐 그런 시대.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뭐 서양의 그 미국에서든가 거기서 여성의 그 뭐죠? 투표권이 이제 그때만 당시에 한 100년 전인가 뭐 그때 생겼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어머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이 이부의 원죄, 여성으로 태어난 탓에 이렇게 차별을 받는 것이 엄청 크구나 하는 각성을 저는 의식을 못하면서 살았던 건데 그때 그런 의식을 하면서 야 내가 나도 부끄러워하면서 왜 그림은 그렇게 그렸을까 했을 때 그러한 잠재적인 그 불만이 그림으로 표현이 된게 아니냐 왜냐면 노래를 하더라도 그 사람 성격에 맞는 노래가 나오듯이 그림도 자기 성격에 맞는 자기 내면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이불에는 게 저게 그 제가 이제 보리밭과 함께 그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새로운 출구를 찾았다고 좋아했지만은 내가 이불을 그리게 된그더 근저에는 그런 그 여성의 그 지위에 대한 그 말하자 요즘으로 말하면 그걸 젠다 의식이랄까 뭐그 성차별 이런 것이 내포되지 않았나 제가 저거 그릴 때는 그런 의식을 갖고 그리진 않았어요. 90년을 맞이하게 돼요. 88년이니까 91년이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그때 제가 나이가 한국 나이로 49살짜리인가 뭐 그랬는데 91년에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인생이 다 가버렸다. 50이 되는데 50이면은 그때만 해도 노년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노년기로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뭐를 했나? 아주, 어? 그러면서 인생이 다 가버렸구나. 내가 뭔가 좋은 작품 한다고 했는데 어떡하나 하는 그런 위기감이 오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 뭐 민족혼이다 뭐다 하고 찾아왔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거다 그만두고 정말 민족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림 내가 진짜 그려야 된다. 지금까지 그린다고 못 그려왔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백두산을 크게 그리면은 또 열심히 하게 될것 같다. 그래가지고 백두산 자료를 모아가지고 제가 에스키스를 해서 그때는 뭐 이제 추천 작가도 되고 그랬으니까 제가 뭐 누구한테 의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서 그려가지고 150호 다섯 폭을 해서 백두산 천지가 있는 그림을 시작을 했는데 1년이 갔는데 1년 동안 그렸는데 요원하더라고요. 가보지도 않았고 상상만 해서 그려선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2년 3년 끌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포기를 하고 접어요. 접어서 때 창고에 넣어뒀는데 195년부터 남북평화미술전이라고 그래서 일본 미술세계가 주최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일본에 가서 전시회, 북한과 한국 화가들의 작품 전시하던 그런 행사가 1년에 한 번씩 있었는데 99년에 그 우리 멤버 거기에 남북 평화미술전이라는 거기에 고정 멤버가 9분인가 10분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북한에 초청을 해서 가게 됐는데 북한에서 그때 백두산 안 보여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백두산을 가려면 거기 남포, 평양에서 남포까지 가는 길을 지나가야 되고 그런데 자기네 그 생활의 약점이 거기 드러나고 뭐 그때 도로 공사를 하는데 참 공사 현장에 너무너무 비참하다 그럴까 뭐 그런 걸 보여주기 싫었는지 그런데 어찌어찌 해서 백두산 보여주는 거로 결정이 돼가지고 백두산을 갔어요. 호텔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새벽 2시인가 백두산을 향해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때 평양은 밤에 야경이 없었어요. 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그랬고 보통강 호텔에 우리가 묵었는데 저기 전력이 약해가지고 캄캄했고 그럴 때 이제 북한을 가가지고 아침에 동이 틀때 다행히도 북한 그 백두산은 날씨가 나쁠 때가 많아서 그 천지에 못 보는데 우리가 갈 때는 날씨가 맑아서 그래서 훤히 동이 트니까 백두산이 보이더라고요 천지가 그래서 그걸 스케치를 했어요 스케치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백두산 천지를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자연 경관이 아니고 뭔가 그 영적인 느낌이 드는 그 영상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그런 경험을 하고서 다시 왔어요. 오니까 제가 옛날에 내가 백두산 그리다가만 90년인지 91년에 아마 그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연장해서 그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자마자 그 옛날에 그렸던 옛날이라봐야 그때 이제 9년 전 그때 그렸던 그걸 펼쳐보니까 나는 그때 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한 1년 동안 그려서 제법 뭔가 괜찮더라고요. 거기다 이어서 제가 이번에 본그 자료도 많이 수집했고 스케치는 이제 겉모습 되게 그 구도만 잡아도 그것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도 좀 보고 그래가면서 이걸로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천지에 그리고 약간 내가 의식하면서 그랬는지 백두산이 자연경관 같지 않고 약간 상징성이 느껴지고 뭐 민화 같은 그런 색감도 좀 들어가고 그랬더라고요.
백두산 그 명칭처럼 하얀 백두산을 그리고 싶다. 100호짜리에 세 개 붙여서 하얀 백두산을 그려서 같이 출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두산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백두산과 관련한 얘기로서 16년에, 그 다음에 뭐 12년에 저기 가나에서도 회고전을 해주고, 16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을 해줘서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더라고요. 16년이니까 그때 뭐 무슨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고전 전시회 후유증인지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랬을 때, 내가 이 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할 때 회고전이니까 새로 할 생각하지 말고 그때 그렸던 그 그리다만 2000년에 출품하려고 했던 그 작품을 꺼내서 하얀 백두산을 그리자. 그게 13년 가을에 연락을 받았는데 한 6개월 동안 방황을 하면서 그때 정신적으로 그때 힘들었었어요. 나중에는 이 그림이 제가 무서워, 막 자신이 없어져요. 완성하는데. 그림이 내가 그렇게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노력이나 기량이나 이런 것이 자신이 없어지는데, 여기 보면 이 기둥이 있죠. 저쪽에서부터 이 기둥까지 다섯 벽이 쭉 늘어져 있어요. 그렇게 늘어놓고 그렸는데 작품이 호령을 하는 것 같아요. 웃기지만 너 뭐 네가 대작이 무섭지 않다고? 무섭지 않으면 해봐. 뭐 이러는 것 같고, 느낌에. 뭐? 노력이 무섭지 않아? 그래, 그 노력 어디 한껏 해봐. 뭐 이러는 것 같고, 저를 조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아마 지쳐서 환상 같은 걸 거예요. 느낌에 이 작품이 겁이 나요. 겁이 나고,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저를 이렇게 막 호령을 하고. 그래서 그때 내가 자만심, 내가 그동안 노력했다고 생각했다든지 내가 그릴 수 있는 기량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 이런 거 다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하여튼 무서워지더라고요. 겸허해, 뭔가 그 겸손해져야 되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더라고요. 제가 작가로서 평생 살아보니까 이제 지금은 지치기도 했고 체력으로 많이 딸리더라고요. 딸리지만 다행히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지금 와서 보니까 시간이 넉넉하고 그나마 제가 어디 아파서 드러누워 있지 않고 또 정신도 아직은 괜찮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이 아직도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피곤하면 쉴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중에 지금이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시절이구나. 화가로 늙어온 것이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젊었을 때 살아올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이 꿈이 아니었나. 내가 화가가 되겠다는 그 꿈. 지금 돌이켜보면은 내가 죽고 싶을 때도 있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지? 왜냐하면 화가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림을 못 그리고 있을 때 초조하고 강박관념이 있고 근데 그 말이 내가 괜히 한 소리가 아니고 진짜 그림을 안 그리면 몸이 아파요. 왜냐하면 뒤집어 말하면 그림 그리는 동안은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게 그 꿈이라는 게 있어서 그 꿈을 그 꿈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주지 않았나. 그 꿈을 위해서 처음에 내가 미술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특선을 했으면 좋겠다. 개인전을 하고 싶다는 소소한 단계적인 꿈. 그런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화가가 된다는 거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뒷받침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들고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그나마 제가 좀 격려를 해주고 싶다면은 꿈을 갖고 아주 불행하다고 느낄 때 그때 그 제가 구순의 경지 생각했던 것처럼 절망의 끝까지 가 봐라. 그러면은 절망의 끝까지 갔나 안 갔나 할 정도의 그런 경지에서 뭐가 이제 터득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아무 꿈이 없이 절망의 끝까지 가긴 힘들지만 그런 꿈을 갖고 살면은 그 화가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림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이 지구상에다가 내가 내 그림의 존재가 가능하게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랑받는 그림을 남겨놓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요.